경남에 이어서 부산에서도 AI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영남권 최대 양계 농장 밀집지인 양산 지역과 멀지 않은 곳이라서 양계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어제 부산 기장군의 한 양계 농가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키우던 닭 27마리 가운데 9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중간 검사 결과 닭 7마리가 H5N6형 AI로 판정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오는 19일쯤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반경 3km 이내 농가 가금류 65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심각 단계로 이렇게 발령이 돼서 부산시에도 이게 인근 지역이나 이렇게 전파가 안 되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에서는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기장군은 주요 외곽도로에 방역초소 12곳을 설치하고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어떤 이 AI 비상 이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저는 집에 퇴근하지 않고 군수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현장을 제가 지키고 챙기겠습니다. 이 점. 특히 영남권 최대 양계 농장 밀집지인 양산과는 불과 2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산에는 가금류 148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닭과 오리 등 3,100여 마리를 긴급 수매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진주시에서는 AI 유입 차단을 위해 진양호 동물원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경남에 이어 부산에서도 AI가 발생하면서 부산 경남 양계 농가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